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부산 지역 주요 수련 병원들에서도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인의 입원을 돕기 위해 병원을 찾은 A씨. 21일 수술을 앞두고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하면서 혹여나 수술이 미뤄지진 않을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예약한 날짜에 수술을 받게 됐지만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6차 강한 마치고 얼마나 지금 딱 마치고 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문이 다 뜯으니까 얼마나 걱정된 일을 난 찾아왔는데 연기된다 모른다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부산대병원에서는 전공의 244명 중 85%가 넘는 21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현재까지 수술과 진료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는 의료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외래 진료나 이런 거는 다 커버해서 현재는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없는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부산대병원 외에도 20일 오전까지 동아대병원에서 110명,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에서 8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서는 전공의 3명 중 3명 모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 9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 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유행하는 거 있어요.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그 농성이랑 거는 서로가 합의가 가지고 결제를 해서는 안 되지요. 부산시는 지역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에 응급, 중환자, 수술, 투석 등의 필수 기능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부산의료원과 부산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4곳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준중증 환자들은 지역 25개 종합병원으로 분산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한편 비상대응 진료 체계가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방침을 내놨습니다. 권역, 전문 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 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 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더해 부산대 의대생 99%가량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지역 의대생들도 정부 지침에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